입니다. LA 몬파니는 킹 정글입니다. 오, 살러스 있다. 살러스 있다. 하지만 우리 누누가 엄청난 속도로 눈을 굴러가는 걸 못 보겠지. 오, 뭐야? 야, 망창이들. 루스도 저 이걸 당해주긴 당해주네요. 사일러스가 아마 미드일 거거든요. 전 형님들 여기서 바로 정글에 에코란 말이에요. 에코가 나오면은 절대 에코가 순순히 풀캠프를 하고 성장을 하도록 놔두면 안 되거든요. 물론 케인도 초반에 센 건 아니지만 전 에코가 저렇게 멍청이 꿀을 빠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기다렸다가 에코의 칼날불리 시작함으로써 에코에게 빈녀을 먹여줘야 될 것 같아요. 최종 도발 찍었다고? 칼날불리 먹고 바로 탑 200갱. 아, 그런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이번 판은 다르킨을 해야 돼요. 상대편 조합이 근접 챔피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다르킨 해야 되는 판이고요. 아, 이거 에바 같은데. 아, 칼날불리나 칠걸. 이거 뭐 봐준다고 해가지고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칼날불리 그냥 먹어주고. 이거 설마 에코가 우리 정도에 좋으진 않겠죠? 레인톤이 지금 탑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자체가 형님들 미친 시간 낭비예요. 그냥 레인톤 다 뺀 거예요. 탑에서 지금 시스 타거든요? 여기다 와드 박은 뒤에 바로 기분 좋게 저의 칼날불리 쌍으로 먹어버리는 거야. 또 와드 박아달라고 부탁하고요. 누누한테 동선에 맞으니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에코가 어떤 동선 치는지 전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어? 제가 가면 2레벨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소용없거든요. 이거 먹을게요. 바텀에서 벌써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자, 여기서 바텀을 찌르는 방법도 있어요. 가서 경험치 빨면서 3레벨 찍고 바로 이즈를 잡아서 노려서 잡아주면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아마 앞비전 하려고 할 거거든요. 앞비전 안 하나? 이즈를 플래시 정도는 빠졌겠죠, 설마?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형님들. 어? 설마 이게 안 죽어? 제발 잡아줘. 어, 안 돼! 어! 그냥 도망칠걸. 근데 어쨌든 개이득이네요 형님들. 이즈를 픽 걸레됐고 레인톤 탔다가 망했으니까 상대편에 프로게이머가 지금 몇 명 있네요. 저편 바텀이 원래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쨌든 엄청난 형님들 백업으로 지금 싸미나에게 커버를 먹기 아주 저희 편에 그다지 훌륭하지 않은 거. 추노 안 하는 척 하면서 몰아내고 레인톤은 테레 샀기 때문에 늦게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 저기까지 못 가줘요. 나이스 형들 좋았다. 그래 이게 팀플레이지. 제가 바텀에서 상대편 탑 동선을 또 빼주고 동선을 빼줬는데 저도 저희편 미드랑 탑이 좀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전 쌍방이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다 도움핑을 찍지만 전 이쪽으로 가가지고 바이기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거 여기 잘못했다가 쌈 싸먹혀서 오히려 엿댈 수도 있거든요. 바이겐 버 바텀링 가는 게 지금 제일 베스트입니다. 바이겐 먹으면서 바텀의 라인 상황을 봐요. 땡겨지거든요. 제가 딱 갈 때가 되면은. 저희 귀여운 케인 형님들 바로 그냥 준비할 거예요. 뭐 하죠? 빼야 될 것 같아요. 상대 바텀이 먼저 오니까. 상대 바텀이 먼저 온다 싶으면 빼면 돼요. 그리고 저기 형님도 부들대잖아요. 어차피 저한테 이 다르킨의 낫에 스택만 채워주는 꼴이기 때문에 제 킬은 굉장히 기분 좋아집니다. 이런 킬이 나지 않는 이런 잠깐만요. 어? 잠깐만. 이건 내가 풀어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내가 풀어줄 수가 있나 이게?
이건 좀 힘들었던 거, 이건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바텀도 라인이 지금 저게 완전히 형님들 그 공포의 라인이에요. 풀어주지도 못하고 풀어주려고 하다보면은 저게 갱은 안되고 갱은 제가 다 못 가주는데 갱은 잘 당한 아주 역겨운 라인이거든요. 이거 빼면 얘도 빼면 그만이에요 형님들. 그럼 죽지 않아요. 지금 쌀라서 스킬 다 빠져서 칼라분 제가 빼먹은 직후인거죠. 오히려 이런식으로 길견 하잖아요. 저 귀여운 케인은 나스코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틱이 차버렸기 때문에 컴퓨터는 그냥 멍청이나 될 뿐입니다. 어? 에코 저기서 불을 대고 있죠. 원래는 케인을 하실 때 초반에 RPG만 하는 경우도 많긴 많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해서 이런 식으로 에코의 성장을 말리면서 오히려 저희 이 하얀색 길을 모으는 그런 케인의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이거 쭉쭉 갈 텐데. 6레벨도 5레벨 싸우는 거 맞아? 죽은 거 같은데. 잠깐만요. 빨간색 모은 다음에 레톤이 잔인하게 캔을 찢어버릴 것 같아요. 빨리 붙어줘야 될 것 같아요. 레톤이 캔을 찢어버린 게 직전이거든요? 이길래요? 또 들어가봤자 난 뒤져요. 이런 식으로 형님들. 보자마자 백업을 오게 되면, 어, 이거 이미 라인 밀었는데? 어, 잠깐만, 신형이 이미 테스트 하고 싶어 하니까는. 어, 좋아요. 이 정도면 화가 나진 않으셨을 거예요. 나쁘지 않았죠, 형님들? 보통 또 주도권 잡아줬기 때문에. 하면서도 지금 뭐, 나름대로 게임 편하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저의 초반에 신의 한수의 갱킹으로 말이에요. 에코랑 저의 정글 차이는 지금 상상을 초월합니다. 에코의 동선은 일단 저한테 펀이 읽히고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변신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변신 타이밍 엄청 빠른 거예요. 형님들 지금 7분 30초인데 벌써 이만큼 모았다는 것은 원래 케인이 좀 정신없이 해줘야 되거든요. 좋아요. 멍청한 악어를 한번 찢어버릴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형님들. 이런 식으로 제 상대편이 불쾌할 만한 타이밍에 저는 갱을 찔러버리기 때문에 저 같은 정글러를 만나면 있는 상대편 라이너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 귀여운 캔은 지금 저의 해줄 역할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가서 레드 먹고요. 이제 근데 변신이 안 된 게 좀 아쉽네. 아 이거 원래 어? 바텀 내절하면 안 된다? 벤다한테 타! 오 그렇지. 얘네가 죽여놨기 때문에 또 힘이 저렇게 물 타고 했는데 역관광이 되는 거예요. 뭘 주나? 오 나이스 형들. 에코 5레벨이네? 우리 귀여운 에코 끝까지 추면서 죽여버려야겠다. 어? 거기서 집에 간다고요? 저 개월밖에 하고 있는데요 얘는? 좀 안전보관 캐고는 플레이를 하면 그냥 찢어 죽여야죠. 이제 형도 잠깐만 상태가 살아나서 오거든요? 이거는 좀 위험하긴 했어요. 원래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케인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다른 케인으로 변신해야 되거든요. 멍청한 에코는 저한테 형님들 초반부터 동선에서부터 말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초반부터 칼라브리 쌍 두 개 뺏어 먹은 다음에 이쪽에서 약간 호되게 당했잖아요. 그리고 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아세요 형님들? 이제 변신을 했기 때문에 좀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 RPG 모드로 가도 돼요. 심지어 굶주리 사냥꾼도 사슬에 다 채워놨거든요. 케인을 할 때 이렇게 좀 초반에 적극적으로 해놓은 다음에 빨리 변신하는 게 이득인 것 같아. 물론 그것도 갱각이 나올 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케인 정도면 갱각 잡기 어렵지도 않거든요. 이 굶주리 사냥꾼 스택도 빨리 모일 수가 있어서 진짜 개이득이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전령을 좀 먹은 다음에 상대편 또 거침없이 휘몰아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기세 잡았을 때 완전히 미친듯이 스노우볼링을 굴려야 됩니다. 사실 그 케인은 후반 챔피언이라서
초반에 좀 불리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잠깐만 이거 알고 있는 줄 알았잖아. 어 잠깐만요. 새 부숴야 될 것 같은데. 잘 가세요. 지금 제가 저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데 저런 플레이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형님들. 미래도 좀 똑똑부터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좀 저녁 먹을게요. 제가 남에도 형님들 너무 미친 속도로 계속 백업을 가져다 보니까. 때문에 저의 킹이 진정한 재미를 보기 전에 킹이 썰임을 쳐버릴지 모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전령부터 먹은 다음에 더 이상 킬 파티는 의미가 없고 타워를 부수는 식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녀석은 어떻게 주는 에코의 챔피언 빨로 게임을 풀려고 약간 노력하고 있긴 한데 그러려면 일단 바텀부터 봐줘야 돼요. 뭔지 아세요? 아주 역겹게 바텀을 엿을 제대로 먹여놨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에코가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풀릴 수가 없는 그런 라인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탑도 마찬가지고 물론 탑을 방금 풀어주려고 하다가 엿을 먹어버렸지만 그 녀석은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죄가 좀 많습니다. 왜냐면 지금 자신의 미드탑 나름대로 주도권이 꽤 있었는데도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이나 먹을게요. 상대 조합이 좋긴 좋거든요. 에코 사일러스에 이렇게 대놓고 치면 돼요. 저 방해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혹시 나갔나요 이 녀석? 귀엽네. 아니 도대체 너가 왜 나를 방해로 나오는 거야? 죽으세요 그냥 좀. 이지시라고요. 어, 여기까지 죽여버려야죠. 마지막 일단 잡 겁니다. 어, 예스. 큐? 어? 오, 뭐야? 어, 예, 나이스. 형, 인정 좋았다. 좋아요. 아, 잠깐만, 이때 때문에 좀 바로 전령을 뽑아버려야죠. 바텀 형님이 좀 기분 좋게 주셨는데, 일단 눈에 지금 급하게 됩니다. 레드 칠 때는 어차피 차거든요? 없는 척 하다가 방금 멍청하게 보고 있죠? 사일러스랑 뭐 2대2로 뭐 해보겠다고? 사일러스 마음 없어서 집에 갔구나. 끝까지 기다려볼까? 이제 분명히 에코 쪽에서 벌렁벌렁거리면서 근데 너무 귀여워요 형님들. 집에 갈게요 그냥. 이 다음에 저는 어쨌든 다르킨 케이니까 불클 가주고요. 불클 간 다음에 이제 여기서 피가키손 아니 피가키손이 아니고 핏빛 죽음의 무도 가주잖아요? 진짜 노답이거든요? 와, 역겹다, 너. 진짜 안 죽는다. 빨리 빼고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좀만 버텨, 형들. 좀만 버텨. 이기시고요. 자, 여기서 죽일게요. 악어가 좀 제일 무섭거든요? 얘 죽일게요. 얘가 피해복이기 때문에 빨리 죽여야 돼요. 그냥 죽으세요. 어디 갔어요? 에코? 죽었나? 이런 식으로 형님 저는 굉장히 케인이 또 원래 백업이 빨라서 케인이 열심히 맵만 보고 있으면 돼요. 빨리 빠른 백업을 와주게 되면은 상대편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케인은 항상 벽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대편을 죽인 뒤에 자성으로 이득을 챙기기도 수월합니다. 케인이 사기인 건 그리고 뭔지 아세요? 케인이 사기인 거는 케인이 이렇게 벽을 넘는 스킬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동선을 짜기가 일단 너무 자유분방하거든요. 저 같은 상대편은 모든 희망을 잃고 지금 써내게 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우리 편이 또 안 그래도 글로벌 궁극기 조합이라 한번 풀리면은 또 너무 글로벌한 조합이거든요. 누노도 약간 로밍 형진 편이다가 탑도 쉔이라서 근데 약간 스로잉을 조금 하시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강한 거지 형님들이 강한 게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쪽 가서 정글 다 먹을게요.
근데 이거 상대 조합이 진짜 좋아가지고 좀만 무난하게 갔을 때 우리도 조합 좋다. 저희 조합도 역격판은 사실 잠시 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보니까 저희 조합도 개사기네요. 사실 케인 이 정도 크면은 나중에 1대5도 가능하거든요. 진짜 죽질 않을 것 같은데. 군사도 풀스택이어가지고 이거 녀석들이 자꾸 저의 위치를 안 보고 이런 플레이를 자꾸 하네요. 그걸 너무 화나게 만들거든요. 근데 사실 죽여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너 놓칠 것 같아? 맛있는 에코의 골렘이 나오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에코의 골렘까지 한 번 더 형님들. 아, 잠깐만, 에코의 골렘 먹는 게 아니고 지금 그래서 이즈리를 죽여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즈리 지금 제 앞에서 저기 모습 보일 때까지 아예 아니거든요. 까미라가 지금 혼자라 그래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용납하면 멍청인 거 아닙니다. 맵에 나오면은 이게 그리고 사실은 그림자 케인이었으면은 진짜 더 자비가 아니 더 자비 없거든요. 물론 상대편의 이번 판에는 약간 근접 챔피언이 많아서 다르키을 했는데 원래는 이런 게 잘 컸을 때는 그림자가 더 재밌긴 한데 어? 뭐 하죠? 근데 나 못 잡을 텐데 가르키는 쫓아오면 이렇게 공중에 뚜껑 멍청이만 돼요, 형님들. 도망치면 그만이거든요. 어, 뭐 하죠? 이 자식이 뭔데 용을 먹을 수 있다는 듯이 기어 나와가지고 용을 먹으려고 하죠? 이 짓에 역공 없는 거 다 합니다. 속들이 지금 자꾸만 저의 위치를 지금 망각한다니까, 형님들. 역공 제 앞에서 지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용에 대한. 꺼렌이 안 나오네. 이길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나만 몇 번 죽이면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욱더 빡겜해서 1의 뇌절도 하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희망을 형님들 아주 으스러뜨려야 될 것 같아요. 전령 먹을까? 전령을 먹는 게 낫겠다. 지금 상대가 타워가 그래도 미드 하나 버티고 있고 좀 그러다 보니까는 아니요 상대편에 설마 어떤 부캐 보수 한 명 있어가지고 자기만 미드라고 지금 뭔가 설득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빨리 나올 수밖에 없는 편인데 형님 지금 상대편에 누군가 한 명이 희망을 불어넣어주면서 약간 설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이버스는 거의 게임 막하시다시피 하네요. 그러니까 대신 뒤에 아무도 없는데 100만대군이 있는 것처럼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살렸으면 더 이상 돈도 안 쓰는 멍청이기 때문에 그냥 칼을 가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형님들 바로 기분 좋게 전령을 미드에다 까버려가지고 그냥 아예 희망을 부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임 빨리 끝내야죠. 끝내고 다음판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지체하면 안 돼요. 어, 안 돼. 아, 아깝다. 아, 여기다가 전력 박는 건 좀 아까운데. 저걸 누가 맞니, 바쁘야. 누가 뜨세요, 형님. 없애버려서 죽질 않죠? 이게 힘 안 죽는다니까, 형님들. 까비. 이지를 뭐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어, 나 죽었나? 하지만 죽는 척 하면서 안 죽지. 이게 피해 다르킨 케인이거든요. 형님 게임 끝났는데. 심지어 그런 지금 떡상에서 공공 사기 때문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